우리 소개 딱 한 번만 할 거야. 제대로 들어. 알았어. 자, 얘기해봐. 우리는 지금의 순세! 앞으로도 순세! 영원히 순세! 고에서 전학온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순세입니다.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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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데뷔 10년에 더 빠져가지고. 내가 웃기지만 이래 정신이야. 굉장히 좀 제대로 하고 있어. 다시. 우리는 지금은 순세! 앞으로도 순세! 영원히 순세! 고에서 전학온 소녀시대야. 소녀시대야. 야, 안 맞출 거야? 딱딱한 거야? 인사 한 번 한 대화를 모르는 인사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 소녀시대. 안녕 소녀시대. 아, 그래? 자, 다시 가자. 너희들 어디에서 찾아왔어? 하나, 둘, 셋. 안녕 소녀시대야. 뭐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녀시대가 진짜 아이유 팬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이가. 아 진짜. 진짜 아영 좋아해. 태연이 같은 경우는 얘 너랑 완전 똑같아. 집에만 있어. 집에서 아영만 엄청 보고. 그래서 항상 나한테 모니터 하면 나한테 문자 와. 아영 보면서 막 캐캐캐 오빠 미친한테 이런 문자 와. 진짜로. 진짜로. 그리고 제대로 맞네. 솔직히 내가 나 일러도 돼. 뻥치지 마. 태연이랑 그런 말 할 리가 없어. 나 너무 무서웠어 아까. 얼마나 순수한 친구인데. 아까 화장실 앞에서 태연이 만난 거야.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너 어느 순간 가슴에 대. 진짜로. 진심이 되게. 뭐야. 집 밖에 얼마 동안 안 나가본 적 있어? 말 돌리지 말고. 야, 나 잘 돌리네. 너무 잘 잡는데, 야! 화장실에서 태연이 만나가지고? 태연이를 만나가지고, 야, 태연아 하면서, 어, 오빠! 이런데 치카치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태연아, 야, 내가 오늘 너네 어디까지 얘기해도 되냐? 그랬더니, 어, 그냥 다 얘기해봐. 다 얘기해봐! 어디 얘기해봐! 진짜? 진짜? 에이, 너 그러지 마. 진짜로. 야, 진짜 왜 그래? 뭘 살려야지. 아, 재미없어. 너무 무관없이 얘가 욕하는 게 좋대. 사실 한 번도 끊었어야지. 아, 내가 생각보다 욕을 잘 못해요. 그럼 할 건 나네. 미안합니다. 오늘 좀 나대면 안 될 것 같은데. 피터리가 나대면 안 된다고? 아, 얘... 근데 미안한데, 야, 태연아, 너 노래도 안 하고 춤도 안 추는데 왜 이렇게 숨어 헐떡이래? 야, 너 체력이 왜 이래? 배고파. 아니, 얘 계속, 얘 생각보다 나온 적도 없는데 계속 여기서 혼자. 아, 진짜. 왜냐면 소희씨는 일신동체니까. 자, 마지막 태연이. 태연이는 그냥 하얀 게 꼴보기가 싫어. 왜 그렇게 하얘? 태연이랑 같이 사진을 찍고 필터로 걸면 얘만 계속 하얘지고 나는 그냥 계속 그냥 그대로 까매. 쟤는 그냥 하얘서 싫어. 아, 뭔지 알아. 백설기, 백설기. 아, 태연! 어. 머리가 엉덩이에 닿기? 이거? 이렇게? 자,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럼 주원 아니야, 주원? 머리카락? 머리카락을 엉덩이까지 길러보는 게. 아, 진짜. 쉽지 않아. 지금 긴 게 그게 제일 긴 거야? 왜? 머리가 되게 잘 안 자라. 왜냐면 집에만 있어서 그래. 자외선을 받아야 되거든. 그런 거 같기도 해. 야. 오, 김태행, 김태행! 어, 태연.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이제. 양쪽 볼은 동상이야? 왜 이렇게 빨개? 동상 걸렸어? 동상이야. 한여름에 동상 안 웃기다. 야, 공조가 아, 진짜 그래. 언니, 나도 지금 너 메이크업을 그렇게 했나? 했어. 한 거지, 기억에. 귀엽잖아. 양갈래 머리에 원래 저 빨간 게 들어가야 돼. 진짜 피부가 배복 피부다. 자, 문제를 낼게. 가자. 나랑 짝꿍이 되고 싶으면 맞춰. 그래. 알았지? 자, 우리가 진짜 추운 날 목장에서 라면 광고를 소녀시대가 찍은 적 있어. 옛날 기억나. 아, 알지, 알지. 어. 그때 내가 했던 말을 듣고 효연이가 박장대소를 했던 적이 있어. 그 말은 과연 무슨 말이었을까요? 정답! 야, 서연아, 네가 막내니까 라면 좀 7개 끓여. 안 웃기잖아. 빨리. 목장에서 근데 네가 막 웃긴 거야, 네가 시키려고 그랬을 거야. 야, 추운 날 목장에서. 목장에서 잘 나가. 들어. 추운 날 목장에서. 아, 정답. 야, 저기서 우유 좀 짜와. 따뜻하게 먹자. 이거 아니야. 땡. 정답. 어우, 야, 춥다. 소젓 뚫을 얼고 있다. 씨. 맞지? 그럼 이런 말에 울지 않을까? 땡. 어, 왜 그래? 정답. 야, 이렇게 추운데 소젓이 나올까?
그게 제일 짱 땡! 어, 되게 갑자기 금방 가네? 이따 조심분들은 걸쭉하게 말을 했을 거야. 맞아요. 그지? 아, 깔나게. 맞아. 맞아, 맞아. 표현이. 표현이. 표현, 뭔가. 맞아, 뭔가 그지? 맞아. 정답! 밥상찌개 하나 전주. 맛있게. 아따 추운데 소절 확 따 그냥 짜불란께. 그거는 약간 이제 그 정답! 광주 벌교 이쪽이고 아따 날이 추워서 소저 지어서 샤베트로 나오겠구먼. 아이스크림! 아따 아니 너무 비슷해. 너무 뭐야? 비슷한데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아니 이거 소저에 고드름이 차버렸어. 아 너무 추운다 목장에서. 야 너무 추워. 추운 목장에서. 내가 아, 추위에 차발로 내가 졌어? 정답! 아따 졌자면! 졌자는! 정답! 다 왔어. 샤베트! 쉐이크! 쉐이크! 정답! 아니야. 아따 졌자면 슬러지로 그냥 왔다 넘어구만 그냥 짜부려! 소자세 그냥 짜부리면 소자떡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말이에요. 슬러시, 슬러시. 슬러시요? 효연아 그럼 저기 그냥 얼룩소는 뭐야? 쪼꼬랑 바닐라 이거? 조금 바닐라 그냥 호담 쉐이크 먹으니까 내가 그 소를 보고 소들이 많더라고 들판에. 아 지금 젖자면서 저 슬러시 나오겠는데 이렇게 말을 했었어. 아, 그냥 그렇게 말해? 우리가 좀 뭐 가장을 했네. 아니다 여기 지역 색깔 때문에 가장을 했네 우리가. 아따 소들이 그렇게 안 써. 광고 찍을 때 얼마나 추웠으면 저런 농담을 했겠어. 맞아. 진짜 추웠어. 야외 촬영. 네. 아, 그 봄옷 입고 찍어야 돼서 대관령에서. 대관령이. 다음 문제 줄까? 다음 문제 한번 가보자고. 내가 매일 아침 공복마다 하는 게 있어. 아이고 공복에서 과연 뭘까? 그냥 바로 물 마시지 않나? 그렇지 원래 물을 마시는데. 달걀을 하나 먹는다? 땡. 베란다로 나가서 아침 욕을 해. 야이! 나 하루 시작한다! 새끼야! 네. 빨리 닦고 들어와. 모닝욕! 사자석으로 모닝쌍욕이야. 공복. 공복의 요 차이지거든요. 내가 요즘에 아주 빠졌어. 일어나자마자 앙드레 가뇽의 연주를 들으면서 아니 앙드레 가뇽 와플? 땡. 아 에스프레소에? 커피를 마실 것 같아. 되게 간단하고 심플한 건데.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뭐지? 역시 뭐해? 스트레칭. 아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아침마다 아니. 좀 비슷해. 고급스럽게.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 모닝 체조. 땡. 아침에 필라테스. 땡. 아침 조깅. 커피를 딱 타서. 내가 무슨 경우야. 그냥 다 맞추는데. 그만 얘기인데. 그만 맞춰. 이거는 뭐야. 맞추지도 않았는데. 야 무슨 경우야. 너 이거 맞췄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만 맞춰는. 단전우. 땡. 아침에 책을 읽으면 좋던데. 아침 독서하면서 마음의 양식을 먹어? 독서리요? 태연이가 평소에 조금 엉덩이. 아, 그래, 아, 이거 맞춰 튕기한 거니까 문제가 난 거야. 정답! 커피를 타가지고 베란다로 나가서 그렇게 마시다가 뜨거운 건지 알았지? 나이스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느닷없이 네. 혈액 순환을 하기 위해서 물구나무를 쓴다든지. 어. 느닷없이. 조금 비슷해. 특이하게. 혈액 순환을 위해서 나무를 찾아가. 나무에 기대 가지고. 먹는 게 아니야. 야 너 나 말 안 들어? 이거 안 맞춰. 그렇게 할 거면 너 문제 도전 안 해. 아침에 일어나서 음을 오래 끄는 그 단전 호흡. 아. 단전 호흡 아까 했어. 같이. 어? 정답.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몸치부동하고 해가지고 마사지를 받아. 어? 누구한테요? 몸치부동하네. 누구한테 마사지를 받아? 아기 동자 귀신한테. 정확하게 마사지 기계로 어? 마사지 부위별 마사지를 해. 정답. 야! 뭐 이런 거.
뭔가 다 있어 너는. 디테일하게 말했어. 어. 이런 거. 알겠어. 뭐 기계 어디 있어? 마사지. 마사지 기계 마사지. 내가 요즘 마사지에 빠져가지고 셀프 마사지. 갖고 왔어? 아, 그런 게 있다고? 갖고 댕겨. 항상 갖고 댕겨. 진짜 일본 해외에도 갖고 다니. 뭐 뭐. 나도 많이 갖고 있어. 여기 좀 가져왔어. 봐봐. 목은 너무 나도 목에 디스크 있어. 뭐가? 뭐야 그걸? 그건 뭐야 사람 그거 아니야? 그 아기 동작 시작. 야 되게 귀엽다. 오빠 이런 거? 어 뭐야? 버튼. 요즘에 그거 야 장사하러 온 것 같다. 카메오. 팔춤이래. 이런 거? 이거 진짜 좋아. 이게 진짜 좋아. 나 처음 본 거야. 아 진짜 시원하게. 야 그럼 저기 아니 그거 그렇게 된 거 나무가 있어. 좋지 좋지. 야 그 뭐야 나무 이거 진짜 좋아. 시시로 나오네. 이것도 있고. 나 이거 있어. 야 이거 저기 백조 머리 아니야? 이것도 있어. 그건 뭐야? 그건 뭐야? 마사지 볼. 오, 마사지 볼. 누워서 하는 거지. 이게 제일 좋은 게,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 딱 이거 딱 놓고. 받았어. 딱 못 나. 안 아파? 못 나. 안 아파? 이게 뭐예요? 오늘 헤어 스타일이 내가 맞지 하는 거지. 다른 근육이 더 모르시겠다. 엉덩이 근육. 치만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영, 아니 구분별을 보면. 요가 매트를 깔아놓고. 아이린도 여기 지압 신발 갖고 왔거든. 이거 내가 짝 안 해준 조건을 이거 놔줘. 아니 근데 태연이 되게 웃겠다. 태연아 너 할 때 써니하고 윤아가 자꾸 나한테 힌트 줬어. 너 문제에 맞추게 하고 지네들 짧고 말하냐고. 어? 비슷해. 어려워 이게. 상민이가 좋아할 것 같은데? 어? 아침에 금강가 상민이 더... 좋아하는 거를 거의 다 아는데. 그럼 아침에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